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3분기부터 수억 회 분량의 생산 공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당장 상반기에 백신을 들여온다는 백신 스와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우리 국민들이 분량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첫 소식 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mRNA 기반 백신의 위탁 생산이 시작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원재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비드 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 위탁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더나에서 원액을 공급받아 유리병에 무균 충전하는 이른바 필앤피니쉬 공정으로 3분기부터 인천 송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수억 회분에 이릅니다. 이미 위탁 생산 중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합성 항원 방식의 노바백스에 더해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과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 백신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분은 국내에 공급되도록 논의하겠다면서 기존 계약 물량은 일정대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